네, 백파트 마지막 판넬, 네 번째 판넬입니다. 자, 수분 건조 깨끗이 해주시고요. 자, 잡으신 다음에 연예인 덮개, 덮개 아이롱 쭉. 재밌죠? 원장님들도 하실 수 있어요. 재밌게. 자, 잡으시고 쭉. 네, 어우, 연예인 덮개, 덮개 아이롱 쭉. 재밌죠? 원장님들도 하실 수 있어요. 재밌게. 자, 잡으시고 쭉. 네, 어우, 재밌습니다. 좌측에 두 번째 판넬입니다. 좌측에 두 번째 판넬. 자, 수분 건조 한번 하시고요. 자, 잡으신 다음에 피카의 쭉펌입니다. 쭉. 예. 잡으시고 다시 한번 잡으신 다음에 쭉 당겨주세요. 그러면 수분 건조가 되면서 윤기가 많이 나요. 결도 잡히면서. 자, 이 상태에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그래서 시컬펌 할 거예요. 자, 탈색된 모발이고 손상된 모발이면서 네, 곱슬머리예요. 그래서 덮개 아이롱이 이럴 때 활용을 하겠죠. 네, 자, 잡으신 다음에 두 바퀴 또 샥 이렇게 계속 다려주시면 자, 윤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네, 컬도 탄력 있는 컬을 얻고요. 자, 벌써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빼게 네, 백파트 마지막 판넬, 네 번째 판넬입니다. 자, 수분 건조 깨끗이 해주시고요. 자, 잡으신 다음에 연예인 덮개, 덮개 아이롱 쭉. 재밌죠? 원장님들도 하실 수 있어요. 재밌게. 자, 잡으시고 쭉. 네, 어우, 재밌습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여주세요. 조금 기다리시는 거예요. 끝이 쑥쑥쑥 다 들어갔습니다. 자,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덮개 아이롱 우리 피카의 효자 매뉴얼이죠. 자, 쫙 잡으시고 어머 윤기 많이 올라오네요. 자, 나는 이렇게 컬도 윤기 나게 하고 탄력 있게 할 거야 하면 이렇게요.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셔서 쫙쫙 다려주세요. 그러면 정말 빠르면서 예,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고객님 모발은 탈색된 모발이에요. 어머, 벌써 수분이 다 건조됐어요. 자, 열펌요, 아이롱펌은요, 환원제와 수분이 하고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빨리 와인딩이 끝나야 돼요.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측에 하나, 둘, 셋, 세 개 있어요. 좌측에 하나, 둘, 셋, 네 개, 여섯 개예요. 세 개, 세 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앞에 애교머리 11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중화 후에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 깨끗이 헹구고 나왔습니다. 네, 어떠세요? 탈색된 머리인데 굉장히 탄력 있게 잘 걸렸죠. 네, 이렇게 해서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펼쳐볼게요. 시컬이거든요. 네, 어때요? 와우, 예, 시컬 예쁘게 잘 나왔죠. 이게 탈색된 머리예요. 곱슬도 굉장히 심했었고, 근데 네, 피카의 미친 연화로 해서 또 덮개 아이롱을 활용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네, 또 예쁘게 사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천천히 쭉 네, 이게 쭉
다시 잡으시고, 잡으시고, 자, 연예인 펑기를 잡고 천천히 쭉. 그러면 결정리가 되겠죠. 따로 저희가 어떤 그 볼륨 매직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잡으시고요. 덮개 아이롱을 이용해서, 자, 사용해서, 자, 쭉 당겨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놓으시고요. 내가 웨이브를 걸어야 될 부분에 와인딩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책등 없이 그냥 이렇게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연예인 어깨를 가지고 찝어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다시 손잡이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펼치세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수분이 다 날아가면 앞으로 당겼다가 놓으세요. 그러면 동상이 있으면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결감도 잡히고, 예, 웨이브도 잡힙니다. 이렇게 해서, 예, 뒤에는 준비하겠습니다. 좌측 파트입니다. 좌측도 22mm를 대신 다음에 연예인 덮개를 가지고 쭉, 네, 한번 다시 놓겠습니다. 자, 연예인 덮개를 가지고 쭉 당겨주세요. 자, 재밌어 보이나요? 자, 다시 한번 쭉, 네, 이 상태에서, 예, 와인딩 들어가시면 됩니다. 뜸 없이 그냥 들어가신 다음에, 네, 둘, 네, 손잡이를 돌려주시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공이, 네, 최대한 활용해서, 그 다음에 놓으신 다음에 살짝 이렇게, 그 다음에 빼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덮개 연예인 펑기를 잡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쭉 올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와인딩 들어갑니다. 자, 손등 없이 그냥 끝까지, 끝이 들어왔으면 이제서 잡아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다시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최대한 32mm에, 피가 32mm에 공을 활용해서, 네, 날려주시는 거예요. 건조시켜주신 다음에, 자, 얘가 다 돌아올 것 같아요. 건조됐으면 어떻게 해요? 위로 올렸다 놓으시면, 자, 이렇게 하시면 예쁜 트리플, 예, 뿌리가 완성됩니다. 다음에 트리플이라고 해서, 네, 자, 32mm입니다. 32mm를 가지고 찝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걸 쭉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자, 꼬리빗으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끝이 다 들어갔어요. 이 상태에서 어깨 아이롱을 활용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손잡이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손잡이를 활용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네, 이렇게 하시고 나서요. 자, 펼쳐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위로 올렸다가 놓으시면, 이런 예쁜 도너츠. 네, 도너츠가 생깁니다. 트리플 도너츠, 뿌리 설리기입니다.